자, 64번부터 가볼게요. 64번 풀어보자. 자, 64번. 뭘 관한 문제냐면, B, D, E와, 맞죠? 그리고 B, D, G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우리가 얘를 이제 이면각이라고 부르는 거죠? 도면에 이루는 각을 구하래. 일단 지난 시간에 가르쳐서 이면각이라는 거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이면각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야? 만나는 뭐가 있다면 교선이 있으면 교선끼리 이루는 각각의 수직수직인 직선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면적분의 면적 그게 이면각을 구하는 방법이지.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 어떤 거랑 어떤 거야? 얘랑 맞죠? 그 다음에 누구랑? 누구냐? 어떻게 그려야 돼? 이거니? 네. 이렇게 이루는 각을 구하자. 자, 이루는 각을 구하자. 별거 아니죠? 만나는 교선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교선에 대해서 각각 수직수직인 직선이 필요한데 맞지? 그런데 맞더니 일단은 이 삼각형을 좀 조사해 봐야 돼. 이 삼각형의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뭐야? 얘 무슨 삼각형? 얘도 이등변. 아니 정삼각형. 정삼각형. 그리고 얘도 정삼각형. 그러니까 실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놈이지. 그러니까 얘 특징 뭐냐면 그럼 우리 수직수직인 직선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수직으로 그어. 그 얘기는 실제로 여기서 그냥 이등분해서 그으면 곧바로 그게 뭐가 돼? 수직 이등분이 되겠지.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 이으면 수직 이등분 되는데 돼. 얘는 무슨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 내지 정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어디가서 구하면 끝나는 거야? 아, 여기 사이에 이루는 각이 이면각이 되겠구나.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별거 아니죠? 요거 길이 구하고 요거 길이 구하고 선 하나만 더 이을게요. 여기와 여기를 연결한 선 이어서 우리 이 삼각형에서의 여기 각을 구하면 되겠다. 그럼 뭐가 필요해? 저 파란색들에 뭐가 필요하다? 길이가 필요하겠지. 길이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아무것도 안 나와있죠? 그래서 길이를 내 위로 설정할게. 얼마로 설정할까? 원하는 대로 할게. 얼마? 하나 길이 빨리 얘기해. 2 말을 못해. 자, 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 요것도 찾자. 요거는 요일 찾을게. 요거는 일단 여기 길이 얼마야? 이렇죠? 2죠. 요만큼 피타고라스는 되는 거잖아. 여기가 직각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요거 길이는 이루트 2에 뭐가 돼? 절반 루트 2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이제 피타고라스 쓰면 되고 8 빼기 2니까 6이니까 루트 얼마? 6. 여기도 루트 6이겠네.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얼마? 이루트 2가 되겠지.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에서 저기 각을 구하래.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에 발레해서 각을 두 개를 쪼개서 알파 알파에서 2알파로 구하는 방법. 아니면 그냥 무슨 법칙 써버려. 우리는 코사인 법칙 쓸게. 그랬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 돼. 그래서 세타 갈게. 코사인 세타는 EBC, EBC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돼. 따라서 12, 4 얼마? 3분의 1이고 얘는 코사인 세타죠? 그럼 무슨 세타를 구해야 돼? 사인 세타를 구해야 돼. 사인 세타 루트에 1만 코제곱이니까 1-9분의 1 따라서 3분의 2루트 2가 되겠다. 코사인 법칙을 아마 이제 숫달에 했을 거라고 생각해. 맞지 언니야? 코사인 법칙 숫달에 했니? 코사인 법칙 완벽하게 외워둬야 돼. 공교 문제네. 나는 66번 거지. 마찬가지 뭘 그릴 거냐면 정육면체를 그려. 다들 풀어와. 풀까? 토요일 안 풀어오면 그냥 안 풀 거야. 몇 명이 안 풀었는데? 그럼 일찍 가요. 아니, 기백은 훨씬 더 나갈 거야. 저요. 저요. 오늘 몇 명이 안 풀었던데? 맞죠? 모르면 답이라도 써와요. 답은 미리 써놓고 시작하려 했잖아. 자, 가보자. 자, 얘랑 이런 거 갖고 와래. 뭐가 중요하다? 아, 맞는 교선 있어 없어? 있죠? 만나는 교선이 있으면 뭘 생각해라? 수직수직인 직선에 대해서 이론을 하고 구해보자. 근데 중요한 거는 수직수직을 그때 일단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일단 생각을 좀 해줘야 돼. 뭐냐면 요 삼각형하고 실제로 요 삼각형은 서로 이제 합동이라고 부르는 건데 모양이 같다고. 맞죠?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왜? 이 길이 같아 달라. 달라.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합동이야.
합동이라는 거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일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다가 몰래 수선을 발라내 내릴게. 왜? 우리는 이 직선하고 수직인 직선이 필요하니까. 수선을 발라내려.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랑 만날까 안 만날까? 물어보는 거야. 만날까 안 만날까? 여기서 여기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랑 만날까 안 만날까? 겁나 아니? 만나 안 만나? 왜 만나? 그렇죠. 합동이라서 만난다는 거. 뭐냐면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릴 때 만날지 안 만날지가 가장 중요한데 만날 때가 가장 쉽고 그런 거는 삼각형의 어떤 성질들을 생각해야 돼. 아까는 쟤는 왜 만났어? 둘 다 정상각형 합동이라서 만난 거지. 얘도 합동이니까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 수선의 발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두 이면각은 어디를 구하는 거야? 이 사이가 이렇게가 구하는 거지. 알겠니? 그러면 이제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F랑 H를 뭐해? 연결해. 오케이? 따라서 여기 여기 여기에 세 면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다. 됐어? 오케이. 세 면의 길이만 구하면 돼. 자 그러면 근데 한 면의 길이가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또? 안 나와있지? 여기라 그럴게. 자 그럼 어디는 쉽게 구할 수가 있니? FH 쉽게 구할 수 있지? 맞지? 얼마? 자 그럼 여기 여기 구하세요. 그럼 여기를 구하려봤던 여기 2야. 여기 삼각형을 보는 거야. 여기 길이 얼마냐면 2루트 2죠. 맞아? 그 다음에 A부터 G 길이 이쪽 얼마야? A부터 G 길이는 한 면의 길이가 있고 대각선 길이 얼마? 얼마? 인정아 대각선 길이 얼마? 한 면의 길이 2면 정육면의 대각선 길이는? 이루트 3. 역시 대신 얘기해줬어 인정아 고맙다 그래? 그랬지. 됐죠? 야 뭐가 보이니? 직각이죠. 맞아요? 어? 왜? 4 더하기 8 더 4 더하기 8이 12니까.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얘는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얘는 이 삼각형에 이것을 밑변으로 한 거에 높이가 돼 있잖아. 그런데 얘가 직각이니까 넓이를 이용해서 여기 노란색을 구할 수가 있겠네? 얘네? 따라서 뭐야? 소를 이용하면 되겠네? 2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따라서 여기 길이는 2분의 루트 3에서 두 개를 곱한 4루트 2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는 이제 삼각형만 그려주면 되겠고 삼각형이 이런 삼각형 나는 여기 가기 궁극이 여기가 얼마? 2루트 2 그리고 여기는 착착의 2에 루트 3을 위아래로 곱하면 3분의 2루트 6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3분의 1루트 6 그냥 코사인 법칙 갈게. 코사인 스타는 EBC, BBC. 그 다음에 B제곱. 이거 B제곱 하면 9분의 4 곱하기 6 곱하기, 이게 두 개잖아? 9분의 4 곱하기 6. 마이너스 얼마? 8. 얘가 다 되겠다라는 거지. 그렇죠? 얘가 다 되겠다. 근데 여기다 뭐 하래 또? 다시 한 번 더. 뭐 하래? 제곱을 하래. 그래서 답을 한번 써보면 되겠지. 깔끔하게 나와 해보면 그렇죠? 해보면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구했니? 응? 이렇게 구했냐? 어려운 건 아니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가 서로 이제 합동이 되니까 수선의 발이 필요한데 수선의 발이 만난다. 만나야지만 우리는 각각 수직인 직선에 대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나머지 각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인서 코사인 법칙 이제 완벽하니? 응? 코사인 법칙 이제. 나오냐? 계산해 본 사람 있냐? 종국 얼마 나왔죠? 계산할 때 종국? 하고 있니? 네 4분의 1 나와? 네 다행이네. 그 다음 이런 문제. 요 문제는 이제 예전에 모의고사에 마찬가지 4점으로 나왔던 문제고 요즘에는 이제 노멀하게 그냥 나오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자 오른쪽 그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높이가 10인 직원 기둥이
평면 알파와 30도의 각을 이루면서 비스듬히 떠 있어. 이 직원 기둥을 알파 평면 이루의 정상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정상이란 건 뭐라 그랬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맺히는 상, 그걸 우리가 정상이라 불러. 맞지? 그럼 뭐야? 이걸 우리가 정상을 해보자. 수선의 발을 다 내려보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냐면, 일단 그런 그림이 떠올라야 돼. 한 번쯤은 어렸을 때, 맞지? 어릴 때 한 번쯤 원기둥을 비스듬하게 해서, 맞지? 위에서 우리가 손전등을 이용해서 맺히는 상을 구해본 적 있을 거 아니야, 민서야. 어릴 때 한 번쯤은 그런 적 없어? 기억 안 나요.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지? 아니요. 그런 적 없어? 넌 없냐? 호기심이 많이 없어. 아무튼 밑에 혹시 뭐가 생긴지 기억이 나. 뭔가 생긴지 알겠어? 뭐가 생길 것 같아, 밑에?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생겨? 이런 거? 이거 생겨? 안 생기잖아. 타원이 생겨? 이거를 비추면 타원이 생겨? 수선의 발 내리면? 어떤 게 생길까? 이런 생각하면 되지. 그냥 이걸 위에서 쳐다봤다고 생각해. 좀 비슷한 걸 위에서 쳐다봤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떤 모양일까? 반원? 반원 하나 생길까? 네. 그리고 여기는 사각형이 있을까? 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있을까? 민서야, 요거 어때? 요 그림일 것 같아, 안 같아? 아.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지? 안 같아? 좋은 거야. 같아요. 같지? 응? 그니까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줘야지. 이 정도 생각 못하면 이 문제는 못 풀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 가보자. 그럼 우리는 중요한 거는, 야, 얘랑 얘는 당연히 넓이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다른 게 더 이상해? 응? 그럼 요거랑 요거, 요거라고 해서 더하면 되겠네. 뭐부터 구하는 게 좀 편하겠어. 누가 봐도. 직사각형을 먼저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알았지? 그럼 직사각형을 구해보자. 그럼 직사각형이라는 거는 어디가 지금 직사각형이 나오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얘를 위에서 손전등으로 빛을 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는 게. 알았지? 이해하겠어? 그러면 어느 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이 네모 부분에 맺히는 상이냐면, 이렇게 볼게. 야, 여기 끝에는 어디 오는 거야, 실제로? 여기 오는 거 이해하겠니? 여기는 여기로 와. 그러면 여기 부분은 어떻게 오냐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어때? 여기 부분에, 여기 윗부분이 있지? 여기 윗부분에 여기에 배치는 거야. 이렇게. 응? 그 다음에, 여기 자른 사각형 부분이 있잖아. 여기만 여기에 맺히는 거라. 그 다음에 여기는 어느 부분에 맺히는 거야? 윗부분일까 아랫부분일까? 아랫부분이겠지. 여기가 맺히.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아, 일단 요거부터 가면 요거를 여기다가 정상을 했으니까 우리 결국 이 평면하고 이 평면의 이름을 몰고만 구하면 돼. 각만 구하면 되는데 그 각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면적은 여기 면적에 코사인 30 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 면적 구할까? 여기 면적은 가로 길이가 얼마냐면은 4가 되겠고 여기 세로 길이 얼마가 되겠어? 1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4 곱하기 10에 코사인 30도가 되겠고 그럼 여기는? 여기 부분을 맞추면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거랑 지면이 이루는 각을 구해야 돼. 맞지? 그런데 요거는 알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냥 앞에서 착쳐놓은 거는 요런 건데 원래 그런데 지금 여기 요렇게 통과했는데 여기가 지금 몇 도냐면 30도야 여기 윗부분이라고 그럼 윗부분은 실제로 요렇게 지면을 위로 평행이죽 시키면 요렇게 되겠는데 맞지? 지금 여기가 여전히 몇 도야? 30도 여긴 직각이잖아 그럼 여기 몇 도라는 얘기야 실제로 여기는 60. 60도라는 얘기야 그는 좀 이상하지 오케이? 따라서 얘와 지면은 몇 도를 이룬다? 60도를 이루는 거야. 그럼 여기 면적의 코사인 몇 도라면 되겠다? 60도라면 되겠다. 따라서 코사인 60도라면 저기 면적은 반원이니까 반지름이 2인 거니까 4파이 2파이 2파이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되겠고 당연히 여기도 알겠지만 여기도 지면과 이루는 각은 마찬가지 이쪽하고 똑같이 이 평면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60도니까 여기도 2파이 코사인 60도가 되겠다라는 거지 또 60도예요. 왜? 야, 얘랑 평행이 안 평행해? 그러니까 얘가 60도를 이루면 지면과 얘도 몇 도를 이루겠어? 이거 왜 60도냐? 이거? 방금 했잖아 보면 여기 부분이 이거야
여기 부분 요만큼. 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직각이잖아. 지금 빛 쏘는 거라. 아, 여기다 그대로 갈게. 그럼 여기 지면과 이루는 각은, 자, 지면을 평행도식으로 중심이랑 이렇게 올렸지. 네. 여기에 몇 도야? 30도잖아. 평행평행 동의가. 네. 근데 여기가 직각이지. 아, 그럼 여기 60도지. 맞죠? 자, 이 문제는 알겠지만, 가장 기초적이면서 되게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실제로 원기둥을 위해서 빛을 쏘는 문제가. 이 문제는 되게 유명한 문제야, 진짜. 잘 나오, 예전에는 되게 잘 나왔고, 요즘 근래에는 워낙 고전적인 문제니까 잘은 나오지 않는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제일 처음에 설명한 게 8년 전인가, 8년이야, 11년 전인가? 과외할 때. 내가 이 문제를 설명했었거든, 그 학생한테. 스테코 정규 1등. 스테코 정규 1등이라는 애한테 내가 과외를 한 적이 있었거든. 23살 때인가, 2살 때인가. 근데 수학이 내신이 정규 1등인데 모의고사가 5등급이었던 거야. 그때도 오늘 다 배웠는데. 근데 수학은 되게 재능이 있었더라고. 보니까 왜 못했냐면 걔도 어려운 걸 풀어본 적이 없던 거야. 그냥 교과서만 풀고. 근데 재능은 있었는데 그 학생과 맨날 이런 거 손전등 가지고 문제를 여러 번 풀었는데 걔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한번 좀 해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으면 해봐 이자. 자, 그다음 넘어가서 94번 가볼게. 94번도 보자. 이런 것도 어려워하지. 94번도 어려워한다. 한번 그려볼게, 선생님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평면이 몇 도를 이루도록. 몇 도를 이루냐면 120도를 이루는 거야. 120도를 이루는 거야. 자, 이런 평면이 있고. 알파 평면, 베타 평면, 알파 평면. 그 다음에 얘가 이루는 각이 여기가 120도. 그 다음에 이 평면과 만나는 교선을 L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예요? 11, 9가 있는데 이 9의 태양 광선이 평면 알파와 30도의 각을 이루면서 비친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비치는데 이 각이 몇 도냐면은 30도라고 나와 있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9의 뭘 지나고? 중심을 지나고. 9의 중심을 지나고 태양 광선과 평행한 직선을 얘랑 수직으로 만난대. 내가 좀 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얘를 중심이라고 이렇게 했더니 얘가 수직으로 만나겠네. 수직 이렇게. 그런데 얘가 30도야. 그런 얘기야, 그림이. 그랬을 때 평면, 두 평면 알파 베타에 생기는 9의 그림자의 넓이의 몰고 아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더라. 어려 보이죠? 뭐냐면 그렇게 되면 얘가 9의 중심진하게 이렇게 빛을 쏘면 여기에도 무슨 그림자가 맺힐까 안 맺힐까? 맺히겠지. 당연히 여기도 그림자가 맺혀 안 맺혀? 인사에 맺히겠지. 그건 알 거 아니야. 그럼 이거의 그림자의 몰고 아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야. 야, 그럼 여기 맺히는 상도 원이야 아니야? 그것도 그러네. 원이 아니야. 모르지? 원이 아니야. 원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상이 맺히니까. 맞지? 근데 결국 맺힌 상은 이거를 맺힐 거 아니야. 뭘 맺히겠어? 결국엔 얘랑 30도를 이루면 중심이라니까 여기에 뭘 맺히는 거야? 원을 맺히는 거야. 원. 그러니까 이해하겠어? 원을 상을 맺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원을 상을 맺히니까 이런 원과 여기와 이를 뭐만 구하면 되냐면 각만 구하면 돼. 어차피 얘가 맺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걸 좀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왜 어렵냐면 공간에 떠 있어서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에 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앞에서 쳐다본다고 생각해. 그리고 좀 줄여. 뭘 줄이냐면은 그냥 앞에서 본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평면화를 시켜봐야 돼. 이 앞에서 보면 얘가 평면처럼 보일까? 민서야, 얘가 평면처럼 보이니? 앞에서 보면 뭐만 보여? 이 알파라는 선만 보일 거라고. 베타는 뭐만 보여? 선만 보일 거라고. 앞에서 보면. 맞지? 또 앞에서 보면 그냥 얘가 구간이라 보겠어. 그냥 원이겠지.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시작해야 돼. 알겠어? 그렇게 한번 그려볼게.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선생님이 좀 더 이제 다시 그려봤어. 얘를 앞에서 보면 이런 거 120도야? 120도 정확하게 좀 해주네. 120도를. 120도니까 90도보다 몇 도를 더 가는 거지? 30도 같지. 그러니까 이게 알파 평면, 베타 평면. 맞지? 그리고 이 점이 실제로 직선 L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맞지? 빛이 몇 도로 쌓? 몇 도로? 몇 도로 빛이? 30도로 쏜다고. 맞지? 어디를 지나게? 교선 L에 뭐하게? 수직이게. 근데 그 태양 광선이 수직으로 오는 건 이 구에 뭘 지난다고? 중점. 그런 그림을 이제 그릴 거예요. 그렇게? 그럼 일단은 여기 태양 광선과 몇 도를 이루도록? 30도의 각을 이루도록 쌓았어.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30도고 얘가 120도냐는 거야.
얘가 120도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각이 뭐가 돼? 무조건 직각. 직각이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이 얘는 이 태양광선 2009에 뭘 지난다고? 중심 지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원이 있겠지. 중심을 지나는 반지는 얼마인 원? 얼마인 원? 10. 10인 원이라고. 그러니까 이해하겠지. 야, 그러면 실제로 빛을 속에 여기서 빛을 이렇게 쐈기 때문에 여기에 맺히는 산은 어떤 원판이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지나는 요 원판이 여기와 여기 상에 맺혀. 이해하겠어? 여기 여기 맺힌다고. 그랬더니 봐봐. 여기 평면 베타 위에 평면 위에는 상이 그냥 어떻게 맺히겠어? 이게 직각이니까. 이랑 이랑 어째 뭐해? 평행하지. 그러니까 여기 윗부분은 그대로 맺히겠네. 이해하겠어? 윗부분은 그대로 맺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밑에 부분은 그대로 맺히지 않겠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들아 얘를 갖다 붙여 원판을.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갖다 붙이다 보면 맞는 데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붙이다 보면 있을 거 아니야. 이만큼의 길이 얼마야? 10. 10이잖아. 맞지? 야! 그러고? 그럼 뭐냐면 이런 얘기네? 여기에 맺히는 상은 얘보다 클까 작을까 당연히? 크겠지?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되잖아. 여기가 직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평면 수선을 발라는 게 요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다 코사인 몇 도하면 얘가 된다는 거야, 요 반원이. 코? 아니 몇 도? 60. 60도 되겠네. 오케이. 답 나왔다. 그러니까 위에 거 선생님 S1이라고 할게. 위에 거는 그냥 얘랑 위에 거랑 뭐 하다고? 똑같다고. 맞지? 그럼 몇 파이? 100파이 일어났으면 몇 파이? 50파이. 여기가 생긴 게 S2야? 그러면 S2에다가 코사인 몇 도하면? 60도 한 개. 여기 면적이잖아. 반. 이게 몇 파이? 50파이잖아. 맞아? 코사인 60도가 얼마니까?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곱하기 얼마 하면 돼? 1을 하면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을 이거대로 이해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사례는 몇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해야 되냐면 이거를 간단하게 그려. 우리가 평면화나 그래. 그래서 평면화에서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놓으면 문제가 아주 풀기가 쉬워져. 근데 너네가 이거를 머리를 자꾸 그리니까 어려운 거야. 이걸 손으로 풀었는데 머리를 자꾸 써. 어떻게 풀까? 알죠? 이것도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야. 다시 한번 풀 거고. 그렇죠? 그때는 웬만하면 스스로 풀었으면 연우야. 그렇죠? 그때 한번 스스로 풀어봐. 자, 그 다음에 9번 가보자. 99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항모선의 길이가 얼마예요? 4, 루트 3인 정사면체에 있어. 정사면체가 있어. 정사면체가 A, B, C, D의 정사면체가 있어. 자, 항모선의 길이 얼마냐면 4, 루트 3인 4. 자, 그랬을 때 A, B, C의 무게중심을 G라 그래. 여기 무게중심을 G. 그 다음에 B, C, D의 무게중심을 G'라 그래. 그러니까 이쪽에 G'가 있나 봐. 무게중심. 그랬을 때 점 G를 출발하여 A, C. A, C를 지나. 그리고 어디를 지나? A, D를 지나.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지나냐면 B, D를 지나. 여기까지 온의 몰과의 최단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알겠지만 최단 거리 문제는 가장 기본 뭐야? 전개도. 맞죠? 이거를 펼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얘를 펼쳐야 돼. 펼쳐보자. 정사면체 펼쳐본 적 있냐 언니? 태어나서. 언니? 민서는? 고3이 한 번쯤 펼쳐봐야 돼. 알았지? 한 번쯤 펼쳐봐야 된다고 고3이면. 자 펼쳐보자. 어떻게 펼쳐야 돼? AC를 기점으로 펼쳐야 되고 또 누구를? AD를 기점으로 펼쳐야 되고 맞지? BD를 기점으로 펼쳐야 돼. 이해하겠어? 그럼 펼쳐볼게. 야, 그럼 일단 누구를 고정시켜놓고 생각해야 돼? 누구 고정시켜? A, B, C 고정시켜놓고 해야겠지? 그럼 하나씩 펼쳐볼게. 알았지? A, B, C 고정해놓고. 그래서 B를, B C를 밑변으로 갈까? 어때? 괜찮아? B, C 밑변으로 보는 거? 오케이. 정삼각형 하는 거야. A, B, C. 여기 무게중심의 특징은 뭐죠? 수직? 아, 수직이 아니라 이거 이 정도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겠지. 자, 그럼 일단 A, C 라는 펼쳤어. 펼쳤니? 펼쳤어? AC로 펼쳤지? 그럼 뭐가 그려져 여기? 마찬가지. AC로 펼쳤어. 어떤 일이 발생돼? 여기다 뭘 그리면 돼 그대로?
어때? 이거 그리면 돼? 네. 정삼각 하나 더 그리면 되겠지. 펼쳤어. 그럼 여기쯤 뭐가 와? 여기 뭐가 와? 네가 와? 네. 맞지? 근데 이제 누구를 기점부터 펼쳐? A. D를 기준으로 펼쳐야겠지. 네. 얘네 A, D를 기준으로 펼쳐. 그럼 여기 또 뭘 그려야 돼? 점. 오케이. 그럼 여기 끝점이 뭐가 되냐면 누가 와? B. B가. 근데 이제 누굴 또 누굴 기준으로 B, D를 기준으로 펼쳐. 그럼 여기 또 뭘 그려야 돼? 점. 삼각형 그려야지. 여기 뭐가 와? G. 자, G'는 어디 있니? B, C, D의 모래. 얘 무게. 중심이니까 여기까지. 맞지? 그래서 중에 뭐 한 거 구하래? 중에 뭐 한 거 구하래? 이은 거, 최단 거리. 이게 최단 거리잖아. 지나치 잘 보자. A, C 지나쳤니? A, D 지나쳤니? 네. B, D 지나쳤니? 네. 잘 그렸다라는 거지. 여기 거리 구하는 거. 한 변의 1 얼마인 거래? 4루트 3인 거 이거 기준 거래. 특징이 뭐냐면 요 그림은 뭐냐면 이게 뭐야 그림이? 평행 4변형인 것 같아. 맞지? 그리고 저 길이를 구하래. 평행 4변인데 저 길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 직선하고 요 직선 서로 뭐 할까? 마찬가지. 평행하겠지. 맞지? 야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가 길이 같고 요거랑 요거가 같지? 이해하겠어? 오케이? 야 그러면 아무튼 요거 길이 구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응?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 요걸 여기서 이게 평행하잖아? 이해되지? 그럼 여기서 여기다 몰라요 수선해 반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얘는 어떤 길이라? 요 길이라 요 길이라 요 길이만 찾으면 이거 구할 수 있다 없다? 있겠지? 오케이? 야,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이 길이 이 길이는 뭐랑 똑같아? 이 길이랑 뭐 하겠어? 같겠지? 이 길이는 여기 4루트 3이지? 2루트 3이지? 총 얼마? 6루트 3이지. 이 그리고 이 길이는 맞죠? 전체 몇 분의 몇이겠어? 이게 이 길이 몇 분의 몇이겠어? 3분의 1이겠지?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4, 여기가 지금 2루트 3이잖아? 여기가 6인가? 루트 3 곱하면? 2지? 맞지? 오케이? 왜 1루트 3이 루트 3 곱하면 되잖아, 루트가. 맞지? 6이고, 그러니까 여기 무슨 정이 있으면 또 피타고라스면 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36 곱하기 4, 108에 더하기 4, 12가 돼. 맞니?